프로스타즈 상자. 귀엽다. 산타. 할아버지 상자. 프로스타즈만 사람이냐? 프로에만 잡으면 안 되죠. 산타 할아버지를. 짜. 산타 할아버지. 산타 할아버지 팔을 여기 상자에다가 꽂아서 합체를 시키면 스파이크 상자. 딱 이렇게 스파이크 상자에다가 꽂아주는 거예요. 상자에 합체. 짠. 스파이크 상자 벚꽃 스파이크 에이브라운. 이모! 방구 이모! 브로스타즈 상자는 상자 만드는 법을 외워두면 다 똑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외워두세요. 우선 산타 할아버지를 먼저 만들게요. 산타 할아버지는 3등분을 해야 돼요. 이렇게 접을 건데 3등분으로 좀 어려우면은 자를 가지고 자에서 0, 5cm, 10cm 자를 이용을 해서 10cm 되는 부분에 색종이의 끝을 이렇게 놓아두고 10cm 그 다음에 0cm에서 5cm 되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0cm에서 5cm 되는 부분을 재가지고 이렇게 접어주면 3등분으로 쉽게 접을 수 있어요. 이렇게 3등분을 접었으면 또 옆에를 또 한번 접어주세요. 3등분으로 접는 거예요. 흰색이 보이게 이렇게 3등분. 그러면은 3등분을 접는 이유가 이 세칸 3등분에서 산타 할아버지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3등분에서 산타 할아버지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돌려서 이렇게 3등분이 있죠?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. 네모 접기. 그 다음에 열어서 지금 접은 데 말고 또 다른 쪽으로 또 돌려서 또 한번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. 펴주세요. 그러면은 3등분이 산타 할아버지의 몸이 될 건데 그 3등분 사이에 또 이렇게 반으로 네모가 이렇게 접혀져 있네요. 이렇게 3등분이 이렇게 세로로 되게 이렇게 두고 지금 접은 가운데 선에 맞춰서 반으로 길쭉한 네모 접기를 한번 접어주세요. 또 지금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또 다 위쪽도 똑같이 반으로 길쭉한 네모를 한번 접어주세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위에 접은 네모를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밑에도 똑같이 이 빨간색 부분을 반으로 한번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접었죠? 밑에도 반으로 접었죠? 이렇게 해서 밑에는 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두고 지금 접은 그 선에 맞춰서 또 얇은 길쭉한 네모를 또 한 번 접어주세요.
산타 할아버지의 모자가 될 부분이에요. 이 부분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밑에 부분 쫙 폈죠? 이 일자로 평평한 부분을 지금 방금 접은 이 부분, 이 색종이의 끝, 제일 끝, 끝부분이랑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접어주세요. 산타 할아버지의 모자가 되는 부분 이 끝이랑 딱 일치를 시켜서 접은 거예요. 그러면 이 밑에 한 0.7cm, 1cm 정도 되는 선이, 접힌 선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.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 중심부터 여기부터 이 뾰족한 부분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꼬칼 삼각형을 접을 거예요. 중심부터 이렇게 중심부터 여기 일자로 끝나는 색종이랑 딱 뾰족한 부분이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. 이쪽 됐으면 그 반대쪽도 또 중심부터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중심부터 꽃갈 삼각형을 접는데 또 여기 일자로 된 끝부분이랑 딱 뾰족한 부분이 딱 맞으면 돼요.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 뾰족한 부분 삼각형, 이 삼각형 부분 여기 접힌 선이 있어요. 한 칸 이거를 이렇게 내려주세요. 내려주면 산타 할아버지의 얼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 세모를 밑으로 내렸어요.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. 뒤로 돌려서 1, 2, 3, 3등분인데 여기 접혀져 있는 선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고요. 옆으로 접어주고요. 이쪽도 여기 접혀져 있는 선 그대로 접어주세요. 3등분이 됐죠? 이렇게. 이렇게 펴있으면 이쪽도 접고 이쪽도 접은 거예요. 살짝 뒤로 돌려볼게요. 산타 할아버지가 거의 다 이제 만들어졌어요. 이렇게 했으면 여기 이 밑에 부분, 밑에 이 부분에 손가락을 껴서 손가락으로 넣어가지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를 건데 여기 이 뾰족한 부분이 여기 세로로 된 일자선에 딱 이렇게 맞게 접어주면 돼요. 이 뾰족한 부분이 여기랑 일치가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은 밑으로 이렇게 여기 끝이랑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여기는 잘 안 맞아도 돼요. 이 밑부분 중요한 거는 여기 삼각형이 바깥으로 툭 튀어나와야 돼요. 산타 할아버지의 팔. 그 다음에 이쪽 접었으면 펴서 접은 쪽은 닫고 다른 쪽을 다시 위로 이렇게 접어서 똑같이 이쪽도 다시 해볼게요. 이 밑에 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눌러서 접을 건데 여기 뾰족한 부분이 여기 일자 부분에 딱 오면 돼요. 손가락을 넣고 눌러 접고 여기 뾰족한 부분이 여기 일자로 된 곳이랑 딱 일치하면 돼요. 딱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여기 끝 연결을 해서 꽃갈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. 여기 이런데 다 안 맞아도 돼요. 중요한 건 여기 툭 튀어나온 세모가 중요해요. 그 다음에 뒤로 돌려볼게요. 짠! 산타 할아버지 팔이에요. 이 툭 튀어나온 세모를 뒤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
이쪽도 여기 접힌 선 그대로 뒤로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팔 두 개 그 다음에 산타 할아버지의 모자를 접을게요. 이렇게 뒤로 돌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딱 반을 이렇게 세모를 접으면 돼요. 이쪽도 세모 빼쪽하게 뒤로 돌려볼게요. 짠, 산타 할아버지 완성. 팔. 네, 여기서 모자가 있고 여기 얼굴 사이에 눈을 그려줄게요. 펜으로 이 모자랑 이 수염 사이에 눈을 그려줄게요. 그 다음에 빨간색 스티커로 빨간 코를 쫙 붙여줄게요. 완성.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제 상자를 만들어 볼게요. 상자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접기를 두 번 접어주세요. 세모접기 그 다음에 펴서 돌려서 또 한 번 세모접기를 해주세요. 세모접기 두 번 접었어요. 그 다음에 펴서 각 끝에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접어서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. 세모를 네 개 접어주세요. 4개 접기 그 다음에 이렇게 방석 접기가 다 됐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. 뒤로 돌려서 빨간색이 보이는 평평한 색종이가 됐으면 또 세모를 두 번 접어주세요. 세모 두 번 그때 여기 이렇게 열리죠? 또 펴가지고 돌려가지고 또 세모 두 번을 접는 거니까 세모를 또 접어주세요. 세모 그 다음에 펴주세요. 펴서 다시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방석 접기가 되어 있던 쪽으로 다시 돌리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가로선의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길쭉한 네모를 한번 접어주고요. 이쪽 됐으면 그 위쪽도 또 똑같이 반으로 접어서 길쭉한 네모를 접어주세요. 이렇게 됐으면 펴주세요. 얘도 피고 그럼 여기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쫙쫙 펴주세요. 위아래만 피고 양옆은 안 펴요. 그 다음에 쫙 폈으면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. 이렇게 돌려서 지금 보이는 가로 중심선에 맞춰서 또 한 번 길쭉한 네모를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쪽 됐으면 위에 쪽도 또 중심에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길쭉한 네모를 또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됐으면 이제 세워서 상자 거의 다 만들었어요. 세워서 얘를 이렇게 펴주세요. 피는데
상자니까 여기 벽처럼 되어야 되니까 벽, 상자의 벽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세워주세요. 그 다음에 상자 만들 때 중요한 부분 여기 네모에 흰색 반, 빨간색 반이 있는 이 네모의 대각선 부분이 중요해요. 여기도 이 네모에 흰색 반, 빨간색 반이 있는 이 대각선 부분이 중요해요. 그럼 벽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두 대각선 있는 네모를 양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 저절로 이렇게 상자의 벽이 만들어져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. 상자가 만들어졌네요. 돌려서 다시 해볼게요. 상자 만들 때 중요한 부분 여기 대각선 부분 여기 그럼 이렇게 벽을 세워서 양손가락으로 그 중요한 네모를 꽉 누르면 상자의 벽이 저절로 딱 만들어져요.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. 상자 완성. 그러면 상자를 잘 보면 여기 이렇게 틈이 보여요. 양쪽에 돌려보면 이쪽엔 없어요. 또 돌리면 여기 틈이 있어요. 이 틈 사이로 산타를 끼워주면 돼요. 산타 할아버지 나와라. 뿅. 그러면은 산타 할아버지의 이 팔을 여기 상자 이 틈에다가 끼워주는 거예요. 이쪽도 틈에다가 끼워주는 거예요. 짠! 양쪽 다 껴가지고 완성! 여기 산타 할아버지의 모자는 풀로 이렇게 붙여서 납작하게 해주세요. 짠! 산타 할아버지의 상자 두 개! 여기까지 만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